어?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해상별장 저도로 함께 가요? 와, 진짜 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아, 구경할 만한 거 보네. 가봐야지,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놀랐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셨죠. 아이고.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여기 대구. 지금 제주도? 아, 저거. 야, 조선 팔도에서 다 오셨네. 대통령 별장 가십니까? 네. 한 번도 구경 안 가봤어요?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구경하러 같이 가입시다. 네. 저도로 저도 함께 떠나봐야겠습니다. 거가대교가 통과하는 저도는 거제도와 아주 가깝지만 배로만 닿을 수 있습니다. 와, 늘 위로는 지나다녀봤지만 거가대교 아래로 처음 지나갑니다. 와, 웅장하다. 오. 아, 저기가 대통령 별장이었네. 저도는 위에서 보면 돼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일명 돼지섬으로도 불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이 47년 만에 이거 저도를 국민들한테 내어줬잖아요. 아, 첫 발을 내딛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마음이 설레네요, 이게. 예, 아니 왜 안 가세요? 저 구경하러 가셔야지. 다리가 아파서 이거 있잖아. 그 젊었을 때는 어머니 펄펄 날라다니셨을 건데 다리가 아파서 못 가시고. 예, 그럼 어머니 쉬고 계세요. 저 구경 좀 하고 올게요. 네, 따라갑니다. 네, 우리 따라갑니다. 대신 열심히 걸어드릴게요. 와, 이 소나무는 엄청 크네. 오, 야, 이거 한 알은 넘겠는데요? 오, 한 알은 두 알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아, 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있어서 그런지 싱싱하고 건강하게 아주 잘 자랐네, 그죠? 아이고, 얘들아. 저도를 지킨다고 고생이 많다. 근데 내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 아니야, 혹시? 어? 아, 여기가 별장이네. 여기는 그냥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구경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봅니다.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도 아, 여기 이렇게 구경해 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세상에. 아, 사진을 찍게 돼 있네. 누가 하나 찍지? 이렇게. 아, 올라가서 여기서 여기만 안 넘어가면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 아, 내가 대통령이다. 꿈만 꾸겠습니다. 꿈은 크게 꾸라고 했잖아요. 바다 위에 청와대라는 뜻의 청해대로 불리는 저도. 반백년 가까운 세월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천혜의 비경이 고스란히 간직된 신의 선물 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정해진 곳만 갈 수 있지만 발길 닿는 곳마다 절세 비경이라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진짜 강화는 초원이다. 아니, 저게 지금 어떤 분이 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왜 딴 분들은 다 놀러가 구경하실 때 어머니 일을 하고 계세요? 나타났다.
이만기씨. 예, 맞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머니, 왜 이를 나오고 계세요? 네, 뭐, 요저도 좀 이래야지, 엄마. 아니, 우리 연세가. 그러니까, 연세가 89. 89? 구경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이를 하고 계세요? 구경 맨날 하는 구경, 뭐,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몇십 년 맨날 했다고요? 맨날 했지, 엄마. 우리가 뭐, 여기 산 지가 애들이 7남매인데. 네. 다섯 가지는 고향이 여기입니다. 아, 다섯 아이가 집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태어난 시아버님이 오랫동안 살았대요. 아, 여기에서? 이게 뭐 우리 섬이 아니고, 네. 뭐 우리 해군 섬이니까 뭐 우리가 나가려고 나가야 되고. 그 시절 집터도 또렷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큰 집하고 두 가구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왔지 그때입니다. 여기서는 농사도 있었고 그때 밭도 있었고 논도 있었고 또 그전 뭐 톳, 미역 그런 게 많았어요. 저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할머니는 이후로도 쭉 섬에 들어와 잔디 가꾸는 일을 했답니다. 네, 행금해도 10몇 년 뭐 됐지, 50몇 년, 56년가. 내는. 내 손은 다 간댔지. 해변가도 뭐 저놈이고 이놈이 나 발 안 간 데가 없지. 딱 돌아가면. 그래도 참 몇십 년, 그 애기 다섯 명 넣어서 그 혼자 바닷가 댕기도 사고가 났는 그게 내가 참 지금 생각하면. 네. 저도와 인연이 참 깊으시네요. 집에 가입시다. 우리 집에 식사를 하고 가야죠. 어머니 어디 있습니까? 많은 게. 어머니 내려가겠나? 어? 어머니 계시면 내가 잡을게. 옳지. 아이고, 어머니 이게 위험한데 여기가. 집까지는 할머니 전용배를 타고 갑니다. 무시로 이제 왔다 갔다.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 타고 많이 저도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좋죠. 기다리죠. 아, 오늘은 배가 안 온다. 뱃길로 10분이면 도착. 아, 나 다 왔네. 예. 혼자가지고. 에이, 예. 어떤 집이에요, 어머니? 어이. 이 집? 네. 아, 크게 지어나셨네. 큰일 났네요. 네? 자, 들어오십시오. 네. 아, 이거 어머니 경치 좋네. 아, 여기서 저 저도가 바로 보이는구나. 사람까지 다 보입니다. 네? 사람까지 다 보입니다. 아, 여기 사진이 있구나. 하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맞네. 예, 예, 맞아요. 그 첫째 딸 사진 어머니 어떤 겁니까? 네? 첫째 딸. 첫째 딸이? 네. 첫째 딸. 첫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모르죠? 요 첫째 딸. 요게 첫째입니까? 아, 첫째. 첫째. 첫째, 둘째. 둘째. 요 아들입니까? 네. 어, 네. 손주가 점점 많아지네. 내가 손주가 16명인데요. 아이고, 어머, 손주 네, 부자시네. 어, 그렇죠. 네? 내 밑에 지금 네. 45명입니다. 6인, 7인자 밑에. 내 아무도 내 건드려다 큰일 났네. 그렇네요. 절대 인상도 쓰지 마 있었지 않아. 제 웃고 있을게 웃고만. 와, 자손이 그만큼 번창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죠 뭐. 저도의 좋은 기운을 받은 덕일까요? 자식 농사가 풍년도 이런 풍년이 없습니다. 그 고마움으로 지금도 매일 바라보고 삽니다. 저도가 보고 싶어서 이 집을 샀어요. 딱 보려고 얼마나 좋는지 아세요? 생전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난 떠나도. 이렇게 딱 저리 있고 우리 후손들 딱 보고 우리 할머니가 저 살고 평생을 일시키지. 제도가. 아까 점심 뭐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짜장, 짜장. 부족해도 마음만은 풍족했던 저도에서 아쉬운 건 딱 한 가지.
배달이 어려워 짜장면 한 번 못 먹은 거랍니다. 고기 너무 저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네지기가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아저씨한테 짜장을 다 먹고 내일 오늘 죽어도 은도 한도 없겠는데. 예. 아, 어머니 진짜 머리숱도 엄청 많으시고. 예? 누가 올해 92이라 하겠습니까? 92이라잉. 89이대. 아, 89. 미안합니다. 참, 내 말은 초동도 예산을 듣는구나. 나는 바로 듣는 줄 알았다만. 누가 어머니 보고 89이라 하겠습니까? 어머니. 진짜 너무 고운데요, 어머니. 아이고, 마, 그 말 과연 끝내지 말고 다른 말 해주세요. 예. 말로 안 되면 정성으로 승부하는 것도 방법이죠, 뭐. 맛있겠다. 침을 꼴딱 넘어가네. 붙어서 붙었어. 응? 등가죠, 배까지 붙었어, 어머니. 병원 가야 돼요, 병원에. 알겠습니다. 참 이쁘셨겠다, 처녀 시절에. 자, 그럴싸한데요. 간도 딱 맞고. 야, 맛있겠다. 아이고, 야, 보긴 해도 야, 먹음직. 아, 어머니요. 어머니, 저도에서 짜장면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예. 몰라요. 자, 요 어머니 감자하고 자. 예, 잘 먹겠습니다. 그립던 맛이 나야 할 텐데. 맛있는가? 맛있어. 놀래. 좋겠다. 짜장면보다 낫지요? 저 안에는 어머니 짜장면도 배달도 안 됐겠네. 안 됐죠. 네. 한 번도 못 먹었다. 짜장면 옛날에 특별한 날 먹었는데. 또 몇 별 특별한데. 한 부름 오니까 또 할래. 네, 알겠습니다. 먹을 만합니까, 어머니? 맛있어. 아, 어머니 맛있게 드시니까 제가 기분이 더 좋습니다. 한 맛있어요. 그래, 아이고 맛있느냐 그거까지 나더나. 오야 오야 오야. 아이고, 난 처음에는 못 할 것 같으면 이리 맛있게. 마음까지 배부른 하루입니다. 온 세상에 황금빛 가루를 흩뿌립니다.